자갈치 시장과 비프 광장 등으로 유명한 부산 중구 남포동 역시 많은 즐길거리로 관광객들을 맞고 있습니다. 눈과 입이 즐거운 남포동의 밤거리를 안수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부산 중구 광복로 초입, 분수 모양의 대형 빗조형물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2025년 이곳에 설치될 예정인 분수광장을 형상화했습니다. 지역 주민은 물론 거리를 찾은 국내외 관광객들은 카메라를 꺼내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남기느라 분주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나오는데요. 역시 밤 되니까 젊은 친구들이 아주 즐겁게 많이 놀러 다니고 또 내 역시도 거기에 좀 기분이 달라져가지고 오늘 밤 구경하러 나왔어요. 과거 시민들의 발의자, 2031년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지역에 설치될 트램을 형상화한 조명부터 용두산 공원과 영도다리 등 중구 지역의 관광 명소를 담은 빛터널까지 부산을 대표하는 광복로 겨울빛 축제는 지난 12월과 1월 300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시민들의 호응 속에 기존 1월 말까지였던 축제가 올해는 설 연휴 기간까지 연장 운영됩니다. 10일과 11일에는 특별 거리 공연도 마련됐습니다. 광복로 빛 축제가 옛날보다는 많이 빈해가지고 성공적으로 해서 상인들이 굉장히 그 많은 호응이 좋았고 또 설을 맞이해서 우리 방문객들에게 또 우리 광복로 빛 축제를 자랑도 하고 싶고 광복로가 새로 태어나는 그런 빛 축제를 여러분들에게 선보이고 싶어서 다시 이번에 연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설 연휴 주말, 야시장 매대들도 문을 열고 부산을 찾은 관광객들을 맞이할 예정입니다. 헬로 TV 뉴스 안수민입니다.